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취업에 절망하는 청년들에게 스펙 없이 신의 직장에 취업한 아들 자랑이라도 하고 싶었던 것입니까? 더구나 KT 취업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스펙도 없고 학점과 토익 점수도 별로인데 대기업 다섯 곳 합격은 그야말로 의혹에 의혹을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황교안의 아들이라는 거대한 스펙이 아니면 현실적으로 가당치 않은 일일 것입니다. 취업난에 고통받는 청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이 행태는 해명을 떠나 특혜 의혹부터 밝혀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청년들의 어려움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니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직과 같은 차별 발언도 나오는 것입니다. 황 대표는 입으로만 청년을 외치지 말고 서민들의 삶을 존중하는 자세부터 갖추길 바랍니다. 서민 대중이 어려운 삶을 살아보지 않았다고 공감 능력조차도 상실된 건지 한숨이 나옵니다.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 최대 화두는 워라벨입니다. 일만 하지 말고 여유로운 삶과 균형을 가지라는 뜻으로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노동자가 20만 원을 부담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을 지원해 적립금 40만 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자 휴가 지원 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는 모두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늘어났으며 여행 경비로 92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노동자 휴가 지원 사업을 통해 워라벨 문화를 확산하여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뿐 아니라 국내 여행 활성화를 통한 내수 경기 진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연간 실노동 시간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노동 가치가 존중되고 쉼표 있는 삶이 보장되는 사회가 건설될 수 있도록 당정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 김명원 위원장의 구속 수사로 인해 노동계의 분노와 투쟁 수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에 대한 가치가 깊었던 공인이었기에 현재의 상황은 답답한 상황입니다. 자잘못은 법 앞에 평등하게 따져야겠지만 불구속 수사를 통해 조사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현장에서 들립니다. 불법적으로 국회 담벼락을 넘은 민노총과 폭력적인 국회 침탈을 행한 자한당 의원 및 보좌진들도 구속 수사를 하게 되는 건지 국민들은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